안녕하세요. 캠나게 지도입니다.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4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캠핑과 낚시를 동시에 즐기기 좋으면서 사람들도 많이 북적대지 않는 장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축산항입니다. 축산항은 영덕군에서도 꽤 큰 편에 속하는 어촌마을로 여러 음식점과 마트, 편의점, 낚시방 등등 근처에 편의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1년 내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캠낚 최대의 적 뻥바람을 피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곳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둘러보러 가보시죠. 축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큰 방파제 건너편 이곳입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똥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여긴데 지형이 둥글게 되어 있고 사방팔방 다 막혀져 있어서 차와 갯바위로 바람을 막아주면 앵간히 바람 부는 날에도 문제없이 캠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탁 트인 전망은 없지만 아늑한 아지트 같은 포인트죠. 그럼 낚시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앞에 갯바위로 살짝 올라가서 주위를 슥 살펴보면 낚시인들의 로망 갯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갯바위가 넓게 고루 퍼져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고 자리 싸움 없이 넉넉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과의 접근성도 너무 좋아 무거운 낚싯짐 들고 힘들게 멀리 이동할 필요도 없죠. 축산항은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들이 잡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뱅해와 감성돔을 노리는 찌낚시와 농어, 볼락, 무늬오징어를 노리는 루어 낚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뱅해돔의 경우는 수온만 적당히 올라오면 꾸준히 올라와 주는데요. 예전에 뱅해 낚시 하러 왔다가 하루 종일 꽝치고 그냥 돌아가긴 아쉬워서 낚시방 사장님들에게 포인트를 물어보니 하나같이 축산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덕권에서는 뱅해돔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측편에 보이는 큰 갯바위를 선호하시고 나중에 뱅해 시즌이 되면 건너편 큰 방파제 아래쪽 석축으로 진입해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이쪽의 포인트는 마리수 보기에는 좋은데 사이즈는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포인트라고 해서 뱅해돔만 올라오는 건 아니고 망상어, 학꽁치, 숭어, 황어 등등 다양한 녀석들이 조사님들의 낚싯바늘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요즘 같은 도다리 시즌에는 원투 낚시도 종종 하시는데 갯바위로 이루어진 곳이다 보니 미끌림이 심한 편입니다. 원투를 하실 분은 갯바위 쪽보다는 큰 방파제 쪽을 바라보며 캐스팅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주변 다른 갯바위에서도 낚시가 가능하긴 하지만 큰 방파제는 현재 공사 중이라 텐트와 차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곳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뒤쪽으로 이동해보면 이곳도 마찬가지로 주차를 넓게 해놓고 바람도 막아주며 갯바위 낚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제가 평일에 촬영을 갔었는데 너무 좋다는 말과는 달리 캠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주말에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넓었던 공간에 차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구석구석 텐트와 돗자리, 캠핑 트레일러로 한 자리씩 잡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넓고 고른 바닥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바로 앞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고 계신 모습입니다. 아빠가 낚시를 가도 크게 부르면 돌아볼 수 있는 거리기에 더욱 안심이 되네요. 주말에 많은 캠낚족들이 찾는 장소인 만큼 붕어빵과 오뎅 등의 간식을 파는 포장마차도 오픈이 됩니다. 다른 차박지를 보면 좋은 자리는 죄다 알박기를 해놓고 가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해놓은 곳도 있는데 이곳은 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평일은 한산합니다. 주말에 누구라도 조금 일찍 서두른다면 더 좋은 자리를 잡기도 수월해요. 이번에는 화장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남자들보단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 촬영은 와이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이 정도의 화장실이라면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화장실 앞쪽에는 정자도 있는데 정자 내에서는 취사가 금지되어 있으니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자 뒤쪽으로는 등산로가 있고요. 저는 등산에는 관심이 없지만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박지도 한번 소개해야 할 것 같네요. 동해 일출 전망 화장실도 가까운 박지 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큰 방파제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양경찰서를 지나고 앞을 보면 분홍색의 건물이 보입니다. 큰 방파제에서 가까운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포항과 함께 경북권에서 가깝게 다녀올 수 있는 영덕 축산항 포인트였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 날 낚시가 너무 하고 싶어서 강행해서 영덕에 도착을 했는데 높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우연히 이곳에 와서 도시락만 까먹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은 손맛과 입맛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